반갑습니다. 마니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SKT 멤버십 프로그램인 열린 베이커리 그리고 5GX 부스트파크에서 착한 소비를 실천한 고객들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행복 크레딧으로 적립해드리고 이것을 나눔에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소와 똑같이 결제를 해도 제 소비가 연말에 기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통신사는 SK텔레콤 사용자여야겠죠? 첫 번째, 5GX 부스트파크 제휴점에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T멤버십 앱에 접속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인 쿠폰을 다운받고 매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 쿠폰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두 번째도 역시 T멤버십 앱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열린 멤버십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국 방방곡곡 숨은 맛있는 빵을 만나자 라고 적혀 있고요. 눌러보면 역시 지역별로 베이커리가 있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베이커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린 베이커리 매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뒤에 현장으로 가셔서 구매를 한 뒤에 티 멤버십 할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5GX 부스트파크 지역별 혜택 사용 한 건당 1004 크레딧이 적립되고요. 열린 베이커리는 결제 한 건당 500 크레딧이 적립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문 고객이 줄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또 다른 방법의 착한 소비로 따뜻한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11번가 SK스토어에서 행복 크레딧이 적립되는 상품을 구매하면 연말에 자동으로 적립됐었던 모금액이 기부됩니다. 11번가 사이트의 행복 크레딧을 한번 보면 착한 브랜드의 상품은 우리 농어촌에서 만들어진 제품,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상품,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품 리뷰도 있으니까 영상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 크레딧이 결국에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와 장애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는 장애 청소년 재능 발굴에 지원됩니다. 또 다른 캠페인도 있는데요. 방과 후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위드 캠페인도 있습니다. 방과 후 혼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사회 공헌 캠페인인데요. 초등학생이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는 비율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한창 사회성을 향상시켜 나아갈 시간, 외로움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위드 캠페인, 여러분도 참여해보세요. 위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W를 만든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시켜주면 됩니다. 해시태그를 다음과 같이 달고요.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태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SKT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레드 커넥트 헌혈 캠페인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헌혈 인구가 급감했는데요. 헌혈 실적이 작년에 비해 10만 건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레드커넥트 앱은 SK텔레콤과 대한적십자가 공동 개발한 앱인데요.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예약할 수 있고 혈액의 위치 그리고 또 내가 헌혈한 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고 힘든 시국을 잘 이겨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만능혁이었습니다.